있어. 볶음밥 해줄까? 이렇게 된 분도 계셔요. 저 좀 여쭤봐도 되나요? 목소리, 여자 목소리 나오기 수술 계획 없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사장님, 목소리 수술 계획 없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제 목소리가 좀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되게 편하게 내는 목소리야. 굳이 막 말을 여러분 내 지금부터 조금 이쁘게 말할게요 이렇게 꾸밀려고도 안 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내는데 목소리 수술이 조금 제가 망설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주변에 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도 많고 실패한 사람도 많아. 근데 이렇다? 실패하면은 목소리가 변하지 않거나 안 좋아지거나 혹은 목소리가 좋아져. 근데 목소리가 실패하고 말고는 사실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 수술한 사람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목이 약해지는 분들이 계셔. 목소리가 이뻐진다 혹은 쇳소리로 변했다 실패해서 혹은 아무 변화 없다 이런 목소리 자체가 아니라 목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어. 약해지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목소리 수술은 성공해도 목이 약해지는 거야. 여러분 저 목 약해지면 수업 못해요. 강의를 하면은 성대결절이라든가 이런 거 달고 살거든.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니까. 목소리 수술을 했다가 여기 약해지면은 저기 못하잖아요. 헐 쇳소리도 변해요? 저 친한 언니 중에 목소리가 사라 왔어 볶음밥 해줄까 이렇게 된 분도 계셔요. 포인트가 목소리가 안 좋아질까봐가 아니에요. 목이 약해질까봐. 목이 약해지면 저는 안 돼요. 저는 수업해야 돼. 차라리 남들이 나보고 목소리 왜 저래? 목소리 이상하다. 목소리 징그러워. 얼굴 고치면 뭐하냐? 목소리가 남잔데. 투대는 역시 목소리에서 티가 나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남자네. 이런 소리 나도 짜증나. 나도 되게 짜증나요. 나도 짜증나는데 왜 안 하냐면요. 수업 못할까봐. 그럼 나는 못 살아요. 작년에 그랬어. 작년에 내가 수업을 못하게 되니까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느낌이야. 목소리 수술은 나중에 할지도 몰라요 정말. 근데 일단은 생각 안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래요 여러분. 이쁜 목소리를 얻고 목이 약해져서 강의하기 힘든 것보단요 차라리 남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지금 목소리로 좀 안 이쁜 목소리라도 강의할 수 있는 목소리가 좋아요. 확실하게 안전하고 목의 컨디션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있으면 하겠는데 혹시라도 목이 약해질 수 있는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목소리 수술을 함부로 선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목소리 수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아쉬워 내 목소리. 뭐 어떡하겠어. 아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 여러분 트랜스젠더 목소리 처음 들을 때는 저거 왜 저래? 목소리가 저게 뭔가? 이러다가 듣다 보면 또 적응돼. 여러분들이 트랜스젠더 목소리를 안 들어봐서 이런 거지 듣다 보면 또 적응된다니까.